안녕하세요.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겨울이고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는 춥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 무엇이 생각나죠? 네, 맞아요. 우리가 12월에는 우리가 성탄절이 있는 계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이면 우리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 우리 오늘 예배 준비됐나요? 그러면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가 교회 올 때 뭐를 준비해야 되죠? 맞아요. 우리가 교회 올 때는 세 가지를 갖고 와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와야 되고요. 둘째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바이블, 성경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 친구들 다 같이 우리 헌금 드릴까요? 귀한 말씀 귀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예배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 찬양과 또 하나님께 말씀으로 늘 감사드리며 워십할 때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오늘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이블보이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자, 오늘 우리를 위해서 바이블벌스 들어주세요. 오늘의 말씀은 누가 보면 굉장히 초점입니다. 아빠 아들을 낳아 She gave birth to her firstborn a son. Luke 7:7.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맏아들을 낳아 She gave birth firstborn.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어린 친구들 Do you remember the baby Jesus? Right? Yeah, right.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메리하고 조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맞아. 메리하고 조셉이 어디로 갔어?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서 They have to record the baby. 왜냐면 베이비를 다 우리가 기록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메리는 배가 이만큼 나왔는데 힘들지만 그래도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갔는데 guess what? 있을 데가 없는 거야. They have no place to stay.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그래가지고 어디에 있었어요? 메리 맞아. 우리 메리하고 조셉이 어디 있을 데가 없어서 어떠냐면 덩키하고 홀스가 있는 데서 거기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어떻게? 또 베이비가 누구예요? 베이비 지저. 맞았어. 우리 도율이가 대답을 너무 잘했어. 우리 한번 박수 쳐줄게요. 맞았어. 또 베이비 name is Jesus, baby Jesus요. Baby Jesus가 막 걸었어요? No, 똑같았어. 우리 어린 친구들 베이비 봤어요? 베이비 본 적 있어요? Right. 베이비가 어떻게 해요? 맞아. Can baby talk? No. 그럼 베이비 뭐예요? 울어요. 맞아. 배고픔은 울어요. 더워도? 울어요. 베이비, 이 베이비 지저스도 똑같았어. 우리 어린 친구들하고 다른 베이비하고 똑같았어. 왜냐면 우리 베이비 지저스는 다른 베이비랑 똑같았어요. 왜냐면 지저스는 why he came? He saved, he's gonna save the whole world. 그러면 뭐야? He could do everything and anything. 근데 베이비 he died at the cross. 맞았어. 우리 도율이는 어드밴스 클래스 보내야 돼. right. 지저스는 베이비 지저스는 뭐예요? The king 중에 king이에요. 자, 우리 지저스 나오겠습니다. 나오세요. 킹이에요. 너무 멋있죠? 그랬는데
이 베이비 지저스가 사실은 왕이에요. 왕인데 그냥 왕이 아니야. 왕 중에 왕. The King of the King. The Lord of the Lord. 왕 중에 왕이에요. 그런데 베이비 지저스는 우리 어린이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난 거예요. 나중에 지저스는 뭐 했어요? He's gonna save the whole world. 우리 누구를 위해서? For us. 우리를 위해서? He's gonna save the whole world. 그 소식을 들은 거야. 누가 들었어? Three wise men. Three wise men이 그 소식을 들었어. 무슨 소리? 와! Messiah. Messiah is coming. 근데 잘 모르는 거야. 왜냐면 in the Bible said the Messiah is coming. 그래서 어떻게 우리 잘 모르는데 star. They saw star. Three wise men. 갔어요. 찾으러 갔어요. 누구를 찾으러? Baby Jesus. That's right. 그래가지고 Baby Jesus한테 갔어요. Wise men이 둘이에요. 근데 이제 wise man, one of wise men이에요. Wise man이 우리 베이비 지저스를 찾으러 갔어요. 가가지고 베이비 지저스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어떻게 했어? 이 wise man이 they brought so many jewels and gold 그런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누구한테 줬어요? Mary and Joseph 맞았어요. They worship Jesus. 베이비였는데도 they worship him. 왠지 알아요? You know why? 왜냐면 three wise men은 그 바이블에 있는 거를 알았고 들었기 때문에 they believe the baby Jesus is the king of the king. 알았죠? Herod, King Herod, the evil king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he 누구를 싫어했어? He hate. 왜냐하면 he knew. 내가 왕인데, 내가 I could control this world. I could control this country. 그랬는데 he heard. 뭘 들었어? Jesus is coming. 그러니까는 헤롯 왕은 싫어했어. 그렇지만 우리 wise man은 뭘 알았어요? Jesus, the baby Jesus is the king of the king. 우리 어린 친구들 알았죠?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런 멋있는 크라운을 만들 거예요. 왜냐면 뭐라 그랬죠? Jesus? Baby Jesus는 곧 왕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다 같이 기도. 손? 아멘. 예쁜 능? 살짝. 하나님 아버지. 베이비 지저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